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예. 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예, 잘 예, 보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우, 사장님, 뭐 회사가 너무 깔끔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인증서도 많으시고 특허, 표창장, 인증서 어마어마하네요. 아유. 네, 사장님, 먼저 경성시험기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합니다. 예. 저희 회사는 그 이름 그대로 시험기를 제작하는 그 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 시험기 중에서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일단 재료 시험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장, 압축, 굽히는 관련된 재료 시험기를 기반으로 응용을 해서 자동차 부품의 성능 및 내구 시험기를 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시험기나 뭐 안전성 시험기들을 주 제작하고 있습니다. 거래선들이 자동차 회사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나요? 아, 저희는 그 거래처는 주로 자동차 부품 회사 쪽이고요. 네, 요즘에는 배터리를 제작하는 3사, LG, SK, 삼성 SDI 뭐이 정도 이제 주로 많이 하는 일. 근데 불특정 다수로 뭐 건설 업체, 무슨 뭐 철강 업체,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회사가 이제 해외 경쟁사들하고 업무들. 주로 경쟁을 해요? 아니면 국내 업체들하고 주로 경쟁을 해요? 둘다 합니다. 둘 다. 예,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도 경쟁을 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업체들하고도. 저희 회사가 좀 나름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해외 장비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제 마켓쉐어를 갖고 가느냐, 그게 저희한테는 블루오션이라고 국내 다른 업체 대비 사실은 경성시험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합니다. 경쟁력도 위치를 매김하고 네, 있는 거죠. 일단 선두 쪽에 있는 것은 뭐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경쟁을 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고객들한테 많이 어필하는 거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설계 기술력하고 그다음에 제어 기술력이 이만큼 있다라는 걸 어필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AS 관련된 그러니까 사후 관리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실제로 그걸 보여드리고 있고 그런 쪽에서 좀 많은 믿음을 저희한테 주시는 것 이게 상상,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있던 장비만 생산하면 고인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R&D 분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실 줄 알고 같습니다. 네. 있는데, 그 부분 정도에 사장님이 R&D 부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랄까,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저희가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그 컨트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구 쪽인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컨트롤, 전자 제어 이쪽 부분이 많이 좀 선진국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들 갭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성능이나 뭐 이런 기능 이런 부분들을 좀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능 재료 시험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MTS, 인스트론, 뭐 지휘 이런 데가 이제 선진국의 대표적인 메이커인데 그쪽 부분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이제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컨트롤러 개발. 요즘 이렇게 뭐 스마트 팩토리, 여러 가지 AI 이런 것들이 산업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 혹시 경성 시험기 쪽에서도 스마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적용 사례가 저희 있으십니까? 회사 공정을 그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근데 이제 하고 있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그 시험, 실용 시험기를 하는데 간혹 이제 우리 고객들이 라인용 검사 장비나 뭐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로봇과 연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시험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그쪽의 시스템에 저장이 돼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그런 부분이 연관돼서 저희가 그 아까 이제 회사 소개를 할때 주로 생산 관련된 얘기만 하다가 이제 끊겼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약간 회사의 포지션을 살짝 바꾸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 이제 지금까지는 공인 교정기관을 운영하면서 이제 교정 사업을 이제 좀 최근 몇년 동안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분야를 좀 많이 늘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또 공인 시험기관 인증 평가를 끝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공인 시험 기관을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험 인증 서비스하고 교정 서비스를 같이 이제 하려고.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교정 기관하고 시험 기관의 차이가 어떤지도 잠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좀 뭐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계측기. 계측기의 어떤 정도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비교 측정해서 그 인증을 하는 게 교정이고요. 시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샘플 이런 것들을 실제로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를 내서 성적서를 내드리는 게 시험 기관에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네, 설명을 좀 항목하고 시험 항목도 좀 다를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네, 많이 틀리죠. 어떤 항목들을 가지고 계세요? 교정은 일단 저희가 만들고 있는 시험 장비 쪽은 다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힘, 경도, 충격 뭐 이런 쪽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압력, 온도, 습도, 길이, 질량 이런 쪽으로 갖고 있습니다. 길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시험 분야는 이번에 이제 종별류로 세 분류를 했는데 인장 압축, 굽힘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서버 밸브에 대한 성능 평가, 네, 요 부분 한쪽 하고, 그다음에 내화 벽돌에 대한 성능 평가, 네, 요 부분 이렇게 해서 세 분야로 이번에 시험을 분야 분야별로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으로. 네. 여기가 저희 그 교정실인데요. 네. 여기가 그 힘 교정기, 그러니까 전기식 힘 측정기 주로 로드셀. 로드셀을 교정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용량별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데 1메가뉴턴서부터 200뉴턴까지 네. 네. 이 장비가 이제 실화중 힘교정기라고 해서 이 중력을 이용해서 데드웨이트 방식으로 정밀 정확도가 아주 높은 이쪽은 이제 충격시험기 그 교정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쪽이고요. 이 시스템이 이제 토크렌치 교정하는. 네. 이 방이 이제 길이하고 질량, 그 다음에 압력, 경도, 이렇게 교정할 수 있는. 이 온도 습도 교정하는 장비고요. 여기가 이제 온도 센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고. 이쪽은 이제 열전대, 고온 열전대 교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저희 시험기관, 코라스 공인 시험기관에 이제 시험 장비로 등록돼 있는 그 시험실입니다. 네. 역시 시험기 회사답게 진짜 장비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서버밸브 그 성능 평가하는 장비고요. 네. 유압 서버 밸브 성능 평가하는 코라스 인증 기관으로 아마 저희가 최초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리고 인장 압축 시험, 금속 재료 인장 압축 시험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장비고, 이 부분이 이제 그 내화 벽돌의 그 기공 비중 시험 장치. 네. 예. 이들 다 자동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그 자동화 시스템으로 다 갖춰져 있는. 그래서 이런 내화 벽돌 이제 이렇게 굽힘 시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장비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그 생산 조립 공정인데요. 뭐 이런 요게 이제 그 자동차의 요 바퀴 안쪽으로 달리는 조향 장치 시스템이에요. 이제 그래갖고 핸들 이렇게 꺾으면 여기서 핸들이 꺾여지면 바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바퀴가 이제 비틀어지는 그런 조향장치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을 이제 시료를 걸어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비틀어가면서 또 하중을 줘가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는 거예요. 요거는 그 자동차용 방진 고무의 동특성, 이게 다이나믹 테스터 하는 건데요. 동특성을 시험하는 그런 장비. 네. 무빙 배드가 있는 타입입니다. 네. 요게 그 전기차 배터리의 부품이에요. 예. 요 부품의 그 리크 테스터를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일정한 정도 눌러서 압력을 줬을 때, 뭐 이렇게 이제, 새나 안 새나. 이게, 그 배터리 음극재하고 양극재가 서로 이렇게 새거나 이러면, 이제 단락이 돼서 불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XRF 테스트를 하려면 그 시료를 비드라고 시료를 제작해야 되거든요. 이 녹여가지고 이게 그 시료를 제작하는 자동 시료 제작 머신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백금 도가니를 설치를 하고 그 백금 도가니 속에 시료를 넣고 여기 온도를 올려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녹인 다음에 여기 시료 이제 접시를 갖다 놓으면 얘가 같이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예열을 하고 다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쏟아져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료가 딱 놓고 있는 게 이제 제 형태로 붙는 거죠. 그 시료를 가지고 XRF 테스트를 예. 하게끔 이제 자동으로 이제 글래스 비드 머신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이번에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XRF는 국내에서 나오는 게 없는데 예. 그거에 따라서 비드 머신도 다 외제 거를 썼거든요. 상당히 고가였어요 이게. 저희는 외제 제품이 한 반값 정도로 만들어서 오. 예, 고객들한테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만드는 인장 시험기. 디자인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시고 있네. 계속 지금 뭐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챔버도 만드니까 이게 항원항 습기 내가 만든 항원항 습기입니다. 지금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예, 저희가 항상 지금 이 안에 잠깐 보시면 이 온도 센서가 한 9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갖고 그 이렇게 포인트별로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얼마나 균일하게 나오는가 이런 걸 다 테스트해서 저희가 교정기관이고 하니까 그렇죠. 이런 테스트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다 테스트해가지고 지금 이제 납품 고객사들한테 납품 아무래도 이제 일반 업체보다는 교정기관에서 네. 생산하는 게 또 네. 훨씬 더 신뢰성이 있겠습니다. 네. 그런 시너지를 좀 많이 누리려고 네. 누리고 있습니다.